그야말로 손살처럼 흘러가는 일상. 보호 작업 역시 분주하게 돌아가는데요. 이번엔 조금 묽어 보이는 반죽으로 생산을 준비 중인 라인입니다. 채소가 안 들어가나 봐요. 이거는 야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가스불로 구기 때문에. 아, 구워요? 예, 가스불로 구기 뻔하기 때문에 채소가 들어가면 다 타본다고. 이거는 기름이 없고 깨끗해잖아요. 느끼한 맛도 없고. 과연 어떤 어묵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식감 말린다고. 아주 많은 거예요? 네. 길쭉한 스테인리스 봉에 어묵이 말린다는 얘기인데 아직은 어떤 모습의 어묵이 될지 감이 잘 안 오는군요. 사다리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아하, 이 자체로 거대한 오븐이 드는 셈이군요. 그냥 놈은 색깔이 울퉁불퉁 좋게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여기서는 불 약한 불로 약간 구워서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오븐을 센 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총 4번 구워지는 동안 층층마다 화력을 달리해 굽는다는 얘기. 근데 불빛이 푸르스름해 보이는 것이 온도가 꽤 높아 보입니다. 600도. 600도요? 네. 그냥 이제 저쪽으로 하잖아요, 불조로. 신경을 쓰셔야 되나 봐요. 그렇죠,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요, 색깔이. 온 신경을 어묵에 집중한 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작업자. 그 덕에 구운 어묵은 점점 더 먹음직스러운 빛깔로 변신하는데요. 지금 엄청 늦죠? 열기 때문에. 예, 예. 열이면 한 50도 나갑니다. 저도 열이요? 예, 좋아서 뭐. 늘 불 앞에서 일을 해야 하니 겨울철에도 한여름 복장으로 지내는 작업자들. 그 사이 구운 어묵들이 하나 둘 완성돼 나오는데요. 이 제품만 6만 불을 다 만들어요. 오늘 나가야 되는 무조건. 무조건요. 이거 끝날 때까지 퇴근 못하세요? 그렇죠. 과연 그 끝이 어딘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구운 어묵. 당일 주문, 당일 생산, 당일 출고가 주로 이루어지는 어묵 공장들의 경우 주문이 몰릴 때면 그야말로 쉴 틈 없이 바쁜 일과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저녁 7시. 작업 끝! 어묵 작업은 끝났지만 아직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바로 청소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작업하는 거. 식품 공장의 숙명이자 사명과도 같은 작업장 청소. 마지막까지 결코 양보할 수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끝내냈으니까 집에 가서 푹 쉬어야죠.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단했던 하루도 지나가고 온종일 기계 소리로 가득 찼던 작업장에도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이른 새벽. 벌써부터 출근 도장을 찍는 작업자들이 있는데요. 역시나 가장 먼저 오늘의 주문량부터 확인을 합니다. 일찍 나오셨어요? 아, 수제 작업 그 작업할 준비하려고 일찍 나왔어요. 공장인데 수제 어묵을 만들어요? 예, 기계로 못 만드는 거 수제 어묵으로 성과도 만들고 있습니다. 수제 어묵은 반죽 배합부터 일반 어묵과는 차이가 납니다. 여러 어종의 연육을 골고루 배합해 사용하던 일반 어묵과는 달리 한 가지 색깔의 연육만 사용하는군요. 최고급이란 소리 들어서 그런지 연육이 조금 더 뽀얗고 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두 재료들을 한꺼번에 섞지 않고 오로지 연육만 반죽하는 것도 조금 특이해 보이는군요.
언뜻 보기에도 찰기가 느껴지는 수제 어묵용 반죽. 어떤 어묵들로 거듭나게 될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한편에 자리한 수제 어묵 생산 라인. 기본 반죽을 가져와 이곳에서 직접 부재료를 추가하는데요. 고급 연육에 우엉과 게맛살을 아낌없이 넣어주고 골고루 잘 섞어주기 시작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치대며 반죽에 찰기를 더합니다. 네, 반죽기 있잖아요, 기계. 네. 왜 손으로 하세요? 부드럽고 쪼개쪼개하고 그랬어. 아, 수작업으로 하면요? 네. 수십 년 호흡을 맞춰온 콤비답게 말 한마디 없이도 손발이 척척 맞는 두 사람. 먼저 만들 어묵은 구운 어묵을 아래로 깔고 그 위에 반죽을 빚어 올리는 고급 어묵인데요. 칼을 쥐고 어묵을 빚어내는 손놀림이 마치 리듬을 타듯 경쾌하게 보입니다. 그 많던 어묵 반죽도 두 시간이면 작업이 끝날 만큼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만든 어묵의 경우 튀기지 않고 스팀으로 쪄서 열 처리를 한다고 하는군요. 찜통 찌면 재료 원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0도에 가까운 고온으로 쪄내는 고급 수제 어묵. 잘 익은 어묵을 꺼내 한 김 식히고 보니 마치 폭신폭신한 케이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묵 칼로 빚어내는 또 하나의 예술. 한 마리요. 이번엔 가래떡을 품고 있는 떡마리 어묵인데요. 기계 라인의 떡마리와 비교해보면 수제 어묵의 찰기가 한눈에 보이는군요. 손이 빠르신 거죠. 선생님은 경력이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20년대. 연육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칼로 반죽을 치는 동안 어묵 속의 공기층이 다져지면서 더욱더 쫄깃한 어묵이 만들어진다고 하는군요. 어묵 만드시는 수준이 몇 개라네요? 보통 한 10가지는 돼요. 이번에는 어육 함량 90% 이상의 고급 연육을 사용한 어묵이라 흰살 생선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고급 어묵입니다. 1차로 쪄낸 어묵을 뜨거운 상태에서 서둘러 빼내느라 작업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요. 열을 더 많이 받잖아요. 아니, 좀 식었다 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수분이 있을 때 돼요. 제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뜨거움마저 감수하고 작업을 이어가는 작업자들. 고강도의 수제 작업인 만큼 작업을 하나 끝내고 나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아, 좋다. 수제하시는 분은 그럼 딱 두 번밖에 없으신 거예요? 옛날 같이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만큼 수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제하는 사람인가? 네, 기계가 많이 들어오니까. 또 수제하면
칼 잡는 게 힘이 들거든. 팔도 아프고 그러니까. 안락한다고 해서. 러시아 사람들, 삐한 사람들이 안락하는 거야. 10년, 20년 후에도 지금처럼 수지어묵의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생산 라인의 맨 끝에 자리한 비밀의 공간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또 다른 별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요.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어묵들을 종류별로, 구성별로 제각각 포장을 하는 포장실입니다. 50명 넘을 거예요. 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나오는 분류가 달라요. 그래서 포장하는 일이 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죠. 어묵 공장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포장실에도 유난히 많은 작업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바로 겨울의 대표 별미를 포장하는 곳인데요. 꼬치 작업입니다. 아, 꼬치요? 예. 아, 이거 하나씩 이렇게 다 손으로 마시네요, 이제? 예, 손으로. 좀 마른 데도 있고 꽂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일일이 손으로 꿰는 건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자동화 설비가 구비돼 있었군요. 자동화 기계. 네, 자동이라 너무 바빠요. 17,000원이에요. 역시 어딜 가나 사람의 손이 필요한 건 만고 불변의 법칙인 모양입니다. 포장이 끝난 어묵들은 라인을 타고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하는데요. 금속 탐지기거든요. 이물질이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금속 탐지기도 모자라 엑스선 검사까지 끝내야 비로소 출고될 자격을 얻습니다. 최종 포장이 끝난 거예요, 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공장에서 만들지 못하는 제품들은 저 다른 공장에서 수제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지 못하는 수제 어묵이라 호기심을 쫓아 찾아간 곳은 베이커리 매장을 겸하고 있는 오픈 키친 형태의 공장인데요. 적석 어묵을 만들고 있어요. 아, 공장이랑 뭐가 틀려요, 그러면? 공장에는 일단은 쪄서 오고요. 여기서 적석에서 만드는 곳이에요. 아, 즉석에서? 네네. 먹을 수 있는 집은. 아,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네네네. 손님들이 눈앞에서 주문하면 곧바로 즉석에서 어묵을 만들어 튀겨내는 방식입니다. 불고기 고르개입니다. 일정한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스쿱에 어묵 반죽을 채워 넣고 그 안에 속 재료를 채웁니다. 빵가루 옷을 입혀 겉으로 보면 어묵이 아니라 영락없는 크로켓 모양새인데요. 160도에서 5분가량 튀겨내면 이내 완성된다고 하는군요. 찍으면서 이렇게 떠올라오고. 매장에서 직접 튀겨내다 보니 눈으로 한 번, 또 코로 한 번 손님들을 제대로 공략하는 즉석 어묵. 쫀득한 어묵 맛에 갖가지 속재료의 맛이 어우러지니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골고루 사랑받는 메뉴라고 합니다. 손님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이색 메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묵 김밥입니다. 김밥처럼 말아낸 어묵부터 베이컨으로 감싼 어묵바, 그리고 어묵으로 속을 채워 넣은 고추튀김까지 실로 다양한 메뉴가 손님들 앞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총 몇 개 정도 만드세요? 대략 한 천 개 정도가 될 겁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입맛에 맞추기 위해 어묵의 변신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손님들 반응은 어떨까요? 생선 위주로 다 소재가, 재료가 한 거니까 뭐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또 뭐 아주 비싸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민한테도 어울릴 것 같고. 식약청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믿고 드셔도 무방하다 생각하고, 예,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